자, 여기까지 했고, 얼추 다된것 같은데, 이제 그 가운데 파이는 부위가 있죠. 그래서 평면보기를 한 다음에, 평면, 그리고 Z 값을 이 3D를 2D로 바꿔주시고요. Z 값의 높이를 10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,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 사각형의 폭은 30, 사각형의 높이는 20, 그 다음 모서리는 R 값이 5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그리는 건데, 센터를 기준에서 그리겠다 체크해 주시고요. 이렇게 되겠죠? 근데 얘가 그려지는 그 위치가 X는 마이너스 5, Y는 0 해서 엔터를 치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그려지겠죠? 중심점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? 이렇게. 네, 그러면은 이제 치수를 확인해 보면 여기에서부터 이 센터점까지가 5라고 하는 값이 됐다라는 얘기죠. R값은 5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20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30 이렇게 그려졌다.